장우리 아기는 어떤 마음 보여? 아, 교통사고 나왔고, 그 뒤로 병원을 실려가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눈이 논해가 왔고, 왼쪽 눈이 신경이 증상 뜨고, 또 2년 전부터 이제 위궤양이, 12장 궤양이 쳐다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서서 그렇더라고요. 죽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인정 못하는구만, 우리 뭐 아기가. 그런 거, 뭐. 너무 무서워서. 어? 자, 몇남 몇째, 몇 남, 삼남 이녀 중에 그 장남입니다. 아, 삼남 이녀 중에서. 아우, 책임지는 아픈 마음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는 아픈 마음이. 그 책임 못 지면 죽어야 돼, 이 마음이 막. 아버님 어떤 일 하셨어요? 시골 농사. 가난했죠? 뭐 그렇게까지 가능하지 않은데 뭐 중화정도 천원에서 그랬어요. 뭐, 고생 많이 했는데 되게 아팠어, 마음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가 너무 아팠어. 열등한 내가, 책임 못 지는 내가, 더잘 살지 못하는 내가 되게 아팠어요. 그게 너무 아파서 인정을 안 해, 그 아픈 마음을. 그 열등감을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걸 인정 안 하면 그 아픈 마음은 나 인정해봐! 이러고 막 여기저기 아프게 병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사위라 장인어른과 똑같구만. 장인어른은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인데, 우리 아기도, 저 아기는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고 버림받은 아픔. 우리 아기는 열등의 아픔. 책임지지 못하는 아픔.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잘해주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무능한 무능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원하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내 열등이가 능력 없는 내 열등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줄수 없어서 줄수 없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어서 그렇게 할수 없어서 열등한 내 존재가 열등한 내 존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나로 인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열등한 남자인 내가 열등한 남자인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남자로 자존심 상해서 남자로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나는 열등하지 않다고 나는 열등하지 않다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열등이라고, 열등이라고 능력 없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무능한 내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무능한 열등이 내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픈 마음에게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여합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무능해서 무능해서 아픈 마음에게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의 아픈 마음에게 가장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이제 인정할 테니 내 무능한 열등이를 내 무능한 열등이를 아픈 마음을 인정할 테니 인정할 테니 용채여 용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제 눈 봅니다. 아기에게 얘기합니다. 되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아기가 있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나 내 부인 자식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픈 아기가 있어. 열등하다고 생각해. 내가 무능해서 돈도 더 많이 못 벌어주고 내가 잘 못해준다고. 자, 나를 보세요. 그 아기가. 아가야, 열등하다고. 무능해서 내가 더 잘 못해준다고 아파한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무시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니? 사람들이 버리고 떠날까봐 얼마나 두려웠니? 아가야, 네 탓이 아니야. 잘했어, 우리 애기. 열심히 애쓰고 잘했단다.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다 잘한 거야. 아가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아가야. 너는 이쁜 아가란다. 걱정하지 말고 열등이 아픔 인정해도 아무도 안 버려. 오히려 사랑해 줄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열등의 무능함을 인정 못한 아가야. 아픈 마음 인정 못한 아가야. 인정해도 괜찮아. 인정해도 버림받지 않아. 너는 예쁜 아기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애기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우리 기. 엄청 잘했어. 아픈 마음 인정해서 아픈 몸을 치유하면 이제 되는 거야. 고집 부리고 열등이 아픔 인정 안 하면 몸이 계속 아파, 우리 기. 아가야, 이쁜 아가야. 슬퍼하지 마라, 우리 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기 잘했다, 아가야. 우리 기 사랑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엄마가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가야 애쓴 아가야 수고했다. 호 아주 이쁜 아기가 있네요. 엄청. 근데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게 속상해서.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몸을 아프게 하잖아, 그 아기가. 그걸 인정해야 돼. 되게 마음으로는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 표현을 안 하지만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치? 남들은 보면 막 아닌 척해. 그렇지만 그건 사치 부리는 거야, 막 이러지만 내 부인도 좀 내가 잘해주고 싶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다 불쌍한데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돼서 가슴이 아파.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걸 안 봐. 걔를 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너는 아픈 나를 버려. 그리고 몸을 여기저기 막. 응? 자, 한 번씩 열어줄 거예요. 자, 눈이 아프지요? 나는 무능한 내 열등이를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저기 혜리 엄마가 올린 호 중에 눈에 좋은 호가 있어요. 그걸 많이 들으세요. 지금 열을 났기 때문에 반응할 거야. 수치가 뿜뿜 나가고 잘 반응해요. 몸. 또 어디 아프다 그랬죠? 네, 위쪽 12지장 궤양. 12지장 궤양 있다고요? 네. 자, 나는 다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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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반응을 잘해. 이야기가 착한 아기네, 이제 봤더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지, 예전에.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혜라 엄마가 이렇게 호할 때 반응 금방 하잖아. 눈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순응하고 좀 순수하게 산 아기예요.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막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래도 순진하고 순수하게 산 아기. 단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다 버리고 살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애기. 그러니까 눈에 좋은 호, 그다음에 내장 12지장에 좋은 호 있을 거예요. 그 호 이렇게 번갈아 듣고, 그다음에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이세요. 내가 모든 남자들이 느끼는 게 열등이지. 다 아무리 돈 벌어줘도 내가 부족한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픔을 안 느끼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야. 자, 그러니까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 눈에 좋은 호, 12지장 에 좋은 호 이렇게 들이세요. 세 가지 번갈아서 하셨죠? 우리 아기 이렇게 호 받고 마음 인정 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졌죠? 네, 우리 아기. 네. 우리 아기 그거 알아야 돼요. 본인은 잘 살았어요. 이제까지 성실하게. 응? 그래서 자기를 너 그거밖에 못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그 열등이가 최선 다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치? 그 아기를, 이쁜 아기를 아픔을 딱 느껴주면서 그래 이거밖에 못했지만 너 최선 다했어 괜찮아 하면서 아픔 느껴주면 돼. 인정해주고. 그럼 몸이 건강해져요, 우리 아기. 그게 몸 건강한 게 사실은 부인하고 자식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뭐 돈 벌어다 주고 이런 거 소용없어. 말년에 건강한 게 살아야 되잖아, 부인과. 그렇죠, 아가? 맞죠? 부인도 처음에 왔을걸요, 그쵸? 한번 왔었죠, 그쵸? 엄마 따라서, 그쵸? 자, 이제 영체가 도니까, 우리 아기 영체가 잘 돌아요. 금술도 좋아질 거고, 호 많이 들으면 치유 금방 될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